안녕하세요. 소득별 원천징수의 배규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지급시기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직할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시기 의제라는 게 있는데요. 지급시기 의제란 일정한 소득이 발생을 해서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급시기의 의제를 놓쳐서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하는 소득자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 의제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급시기 의제일은 소득의 종류별로 다 다른데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그리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 사업소득인 경우에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12월 급여분을 다음에 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전에 강의에서 지급명세서를 이런 근로자는 분기에 한 번씩 그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로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처럼 다음 달뭐 2월 말까지 지급하는 그 이제 귀일이 없고요. 무조건 그 당해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다음 달 1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소득이 있는데요. 그 이외 소득은 이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강가에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 사항인데요. 법인이 법인세를 이제 결산을 하고 나서 잉여금을 처분을 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배당소득은 이제 결의를 하고 나서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지급 원천징수를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개월 안에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3개월을 넘겨서 배당소득을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외에 법인소득 금액을 이제 신고에 따라서 이제 배당소득이나 상여라든지 기타 소득으로 이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 신고 일날을 지급시기 의제로 모아서 그 다음 달까지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인세 금액을 좀 적게 신고를 해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서 처분이 되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세 수정 신고일을 지급시기 의제로 보아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시고 연도 중에 다른 회사로 이제 재취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근무지가 두곳 이상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곳 이상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을 하셔야 되고, 또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다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말정산을 할때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연말정산 할때 그렇게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4월달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팁을 보시면, 그러니까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기본공제만 적용을 해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각종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스스로 하시거나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각종 공제를 적용을 받아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각종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